30여 년의 철강 제조를 뒤로 하고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인생 2막은 지구 미래의 숙제 중 하나이며 삶과 조금 더 밀접한 에너지 관리와 친해져 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관리 기능사를 취득하고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수준을 높이하여 에너지 관리 기사를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Q넷에서 국가 자격 시험, 기사 시험 일정을 확인하여 1회를 목표로 필기 2개월, 실기 2개월 학습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자격증 대비 몇몇 카페를 둘러보고 추천 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교재 앞부분의 이론 요약을 보고 단원 학습 문제,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인데 유명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이었기도 해서 이론 요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들을 바로 풀기가 어려웠고 해설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여럿 보면서 마땅한 학습 방법과 동영상 강의를 찾던 중 박병호 교수님의 기초 강의가 유튜브 공개판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설명이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학습은 배울학 박병호 교수님께서 제공하는 감역별 기본 이론, 기출문제, 핵심 요약 순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년의 기능사 공부를 통하여 보일러의 종류와 구조 등을 암기하는 것은 기초가 되어 있었으나 기사 시험은 많은 계산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기사 시험의 계산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서 한 공식으로 바로 푸는 문제보다는 단위 변환이나 두 개의 공식을 사용한다든지 때로는 지문의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 조건들도 있어서 단순한 공식을 암기하여 대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사 시험 중 연소공학의 부분에서는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 연소 가스량 등을 계산할 때 조건에 따라 많은 공식을 암기하여야 하지만 배울학 박병호 교수님의 정리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몇 가지만 이해하면 쉽게 여러 조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열역학 중 이상기체의 가정별 일, 열및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많고 그 유도 과정을 모두 이해하는 것도 암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의 과학백과사전 또는 관련하여 잘 정리된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기초를 이해한 후 기출 문제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암기하였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난이도와 평균 점수대를 조절하며 매회 신출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획득 점수가 일정한 수준에서 쉽게 향상되지 않아 지치기도 합니다. 최소 4년분 이상을 풀다 보면 반복되며 학습에 탄력이 붙습니다. 저의 경우는 만점 100점 중 점수 조절용 어려운 복합 문제와 어쩌다 내는 문제의 20점은 버리고 반복되는 주요 문제의 80점을 만점으로 보고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전부를 이해하고 모두를 맞추고자 하다가 지치는 것보다 효율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기본 이론을 충분히 이해한 후 기출 문제의 반복을 통하여 주요한 개념의 문제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의 서술식 문제와 신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게 했습니다. 실기 시험 후 인터넷 자격증 준비 카페에 신출 문제가 많아서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던 같습니다. 저는 필기 또는 오답 노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기 준비는 A4 용지 100매, 볼펜 두 자루를 사용할 각오로 노트에 문제, 답을 직접 필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때마침 배울학에서 제공되는 필기, 실기, 핵심 요약집은 반복해서
정리, 암기하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기사시험의 수준을 교재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웠고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인강을 들을 때 세부 과목별 수강 방법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기 부분은 인강을 빨리 듣고 기본 이론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정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필기시험이 비록 객관식이지만 이때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두면 실기시험 준비가 쉽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후 가채점 후 바로 실기시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기시험은 서술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해서 반복하여 실제 수기를 하여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관리기사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